그 맞다 그게 없었네. 지난번에 딱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튀김냄새 하나 아 좀 아 바꿨어요? 네. 아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 냄새가 안 났구나. 네. 지금 한 개 더 하고 문도 열어놓고 네. 좀 환기를 네. 조금씩 어. 더 신경 쓰고 있는데 텐동집 사장님도 그게요? 네. 환기에 네.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.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무조건 맛바라고 최대한 빼고 공기청정기 틀고 후드 틀고 다 빼는 것 같아요. 아 텐동집 가서 또 밥이랑도 네. 먹어봐요. 네. 나는 그럼 이거 야 일단 튀김이 바뀌었네. 빵깔 안 입히고. 어 느낌이 일단은 좋아. 어. 동그라네. 아. 그냥 제 맛이 이렇게 느껴져야지. 빵가루하고 확실히 느끼한 거야 너무 그때는. 잘 가르쳐 줬네. 어, 이거보다 이게 네. 난 더 좋아. 어, 감사합니다. 어? 텐동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 것 같고 간도 짭짤하게 좋은데 잘했다. 근데 기름이 다르다. 아, 네 맞아요. 거기는 참기름을 좀 섞어서 쓰시니까 확실히 튀김 먹었을 때 참기름 향이 싹 올라오더라고요. 기름 맛만 다르고 나머지는 좋아요. 잘 가르쳐 줬네. 네. 이 간장도 좋다. 아,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를 네. 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두 가지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거 어렵다니까. 네. 왜냐면 사실 뭐 손님만 생각한다면 돈가스하고 새우 두 가지 다 할 수 있잖아요. 뭐 근데 깊이가 네. 얕어지니까 결국은 깊이를 팔려면 둘 중에 하나를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거죠. 네. 그래서 어떤 길을? 저 원래 배우기 전에는 무조건 저는 돈가스 쪽이었거든요. 돈가스? 네. 근데 배우고 나니까 새우? 네. 돈가스가 아무래도 제가 조금만 정신 놓으면 바로 뻑뻑해지니까. 성격이 포방터 사장님처럼 바뀔 것 같아? 저요? 아 그거는 좀 타고난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까지는. 아 그래? 이 지금 냄새 안 나게 잡은 것만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. 일단 그러면 에비돈으로 해보자고요. 네. 가격은? 가격 7,000원. 가격을 내린 거예요 지금? 네.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따 봐요. 네.